많이 발라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눈 가에 많이 바르는 게 최악이야. 눈 밑, 팔자, 입술 주변 거기는 파우더를 하거나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아요. 여기 윗부분에 빛 들어가는 게 그렇게 나이 들어가 안 이뻐 보여요. 파우더 한 위에 또 다시 파우더 한 블러셔가 들어가면은 거기가 좀 떠 보이거나 두꺼워 보여서.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지난번에 그 동화 메이크업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반응이 좀 좋아서 오늘 그 두 번째 준비했는데, 사실은 지금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피부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모공의 커버 아니면은 눈 가의 끼임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피부 위주로 해서 동화 메이크업 2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피부가 계절마다 트러블이 되게 잘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샘플도 되게 많이 써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하는데, 이제 고를 때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던 제품인데 피히츠, 이게 사실 프랑스 제품이거든요. 프랑스에서 스파에 들어간 제품이에요. 스파에서 많이 쓴 제품이어가지고 워낙에 유명하기도 한데, 전 저만의 방법이 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천연이에요. 천연이 뭐 천연 유래, 뭐 천연 95%, 천연 100%라서 이게 살짝 발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아침보다는 특히 밤에 좀 많이 바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좀 바르잖아요. 이렇게 허옇게 올라와요. 그리고 얘가 에센스 바르고 바르잖아요? 약간 거품처럼 더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뭐야? 처음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약간 리프팅 되는 것처럼 살짝 땡겨지는 느낌? 약간 그렇게 처음에 건조한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톡톡톡톡 치잖아요? 그럼 얘가 쫀쫀하게 먹어요. 속 건조를 잡아주는 그런 크림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쫀쫀하게 촉촉해지는데, 다음날 됐을 땐 피부에 있던 트러블도 없어져요. 뭐 트러블이 안 나요. 이거를 처음에 한 이틀, 3일 지나고 한 4일, 5일 됐을 때 확실히 더 느껴져요. 피부에 트러블이 안 일어나는데? 피부가 되게 지금 좀 건강해진 느낌? 이런 게 되게 많이 들고, 이건 자기 전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 뭐 팩처럼 발라도 되고 두 번 발라도 되고 하는데, 아침에 메이크업 할 때는 꼭 한 번만 바르고 나서, 저는 여기 같이 나온 스킨 있어요. 오 미셀레드 이드라땅 아쿠츠 피치 스킨 에센스 이런 느낌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제가 얼굴에 분사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안개 분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손에다 뿌려야 돼. 굉장히 강한 분사여서 손에 발라서, 아니 스킨 솜에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침에는 크림 바른 다음에 스킨을 해요. 요거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랩핑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조금 밀어주면서 조금 눌러줘요. 밤에는 반대로, 밤에는 스킨 먼저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크림 바르는데, 이렇게 좀 눌러서 발라주고. 요게 그게 많이 들어갔대요. 히알루론산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피부에 좋은데 안정화가 돼. 피부가 딱 안정화되는 느낌, 안정적인 느낌 그게 확실히 들어서, 그때부터 성분이 뭐지? 왜 안정화가 되지? 그날도 피부가 너무 좋은데 다음날도 피부가 너무 좋고, 요거 바르는 기간까지 되게 좋았고, 아 요즘 내 피부가 좋아졌나? 해서 다른 거 썼더니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데? 라고 느꼈고, 저는 밤에는 얘를 바르고 얘를 바르니까 되게 좋았다. 근데 아침에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얘를 먼저 바르고 얘를 발랐더니 밀림도 없고 되게 잘 먹고 좋았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라베이스를 위해. 라베이스는 또 뭐가 좋냐면, 라베이스 이렇게 쭉 바르잖아요? 얘는 그냥 수분이에요. 얘는 어떤 성분이 없어서 트러블이 없어요. 되게 좋은 성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수분만 가득한데, 얘가 뭘 하냐면은 파운데이션을 잘 먹게 해줘요. 지금 같은 건 약간 건조하게 바르는 게 피부에 훨씬 좋아요. 지금처럼 적당히 먹었을 때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동안 메이크업이잖아요. 간단하고 스피디한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 알려드리는 건데, 베이스 할 때 30대부터 이걸 좋아했는데, 30대, 40대 분들은 요거 조금 추천해요. 요거는 비디비치 퍼펙트 페이스 글로우 파운데이션 나오겠지 요즘도?
이렇게. 이게 정말 촉촉해요. 촉촉하고 가볍게 발려서 되게 좋고, 오늘 조금 특별한 날일 때 좀 어려 보이고 싶을 때만. 평소에는 저도 쿠션 같은 거 잘 써요. 이제 쿠션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쿠션을 잘 쓰는 요령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 발라서 되게 정성들이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피부 결대로만 발라서. 수분 라텍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리오 제품이고요. 가볍게 위에다가 전반적으로 메이크업 볼 사이 그냥 편안하게 쭉 발라요. 있는 거 한 톤 다. 전체를 어떻게 뭐 테크닉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술 주변은 좀 조금 발라주시고. 그럼 피부톤이 딱 정도면 돼 보이잖아요. 딱 요 정도가 그냥 기본.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할 때 피부를 바를 때 밀지 않았어요. 스펀지로 두드렸어요. 두드리면서 브러쉬는 막 발라도 돼요. 막 바른 상태에서 스펀지를 두드리면서 피부 결대를 올려가면서 판판하게 만들어줬어요. 판판하게 만들어주고 눈 밑에를 지나가요. 많이 바르지 않고 눈 두덩이도 아무 양으로 지나가요. 눈가가 가장 얇고 많이 움직이고 주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발라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눈가에 많이 바르는 게 최악이야. 최대한 피부가 얇고 주름이 많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얇게 해라. 어디? 눈 밑에, 눈 위에, 입술 주변에 거기를 최대한 얇게 해라. 그리고 코 옆에 여기 팔자 주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어디 발라야 되냐? 코 들고 밑에 그다음 인중 사이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쓱 발라주는데 저처럼 약간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발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커버는 안 돼요. 커버하려고 바르는 게 아니라 톤 베이스, 얼굴에 깨끗함을 줬다 이 정도 생각을 한 상태에서 피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야 될 게 이제 눈 두덩이의 주름인데 여기는 한번 지나갔잖아요. 톤만 주고 이렇게 저는 스펀지 많이 추천드리는 여기 집에서 가장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얘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스펀지 약간 묻지 않는 거 여기 묻었죠? 여기 안 묻었죠? 묻지 않은 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면들로 위에를 한번 쓱 쓸어줘요. 그러면 주름이 일단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가고 저녁 때까지 화사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커버가 좀 되면서 화사한 빛에 약간의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써요. 근데 이미 나는 촉촉한 걸 되게 많이 발랐기 때문에 위에 약간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괜찮아요. 많이 안 건조해져요. 조지 알마니 1번 디자이너 리프트 스무딩 펌밍 파운데이션. 볼 앞쪽으로만. 어디 피하느냐? 눈밑 피하고 팔자주름 피해야 돼요. 이 정도. 그리고 우리가 모공이 되게 많이 보여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여기를 잘 지나가 줘야 돼. 그래서 이 위쪽을 바르면서 어디 생기냐 모공이 여기 코 위에 그다음에 콧등 그다음 콧볼 이런 데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쓱 지나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발라. 이거를 통통통 또 위에서 그라데이션만 되게 화사함만 줄 수 있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웃었을 때 올라오는 볼만 이쁘면 돼요. 다크서클 커버한다고 또는 주름 커버한다고 많이 바르지 않아요? 걔가 바로 악순환이에요. 그때부터 주름이 훨씬 더 많이 깊게 시작이 되는 건데 이렇게 발라주면 피부가 그냥 화사해지기만 하고 촉촉해지기만 해요. 실제로 우리 언니들, 제 또래들, 배우분들 메이크업 할 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요. 일단 턱 쪽에 기본적으로 살짝 발라주고 그다음에 이마. 여기 이마는 좀 예뻐야 돼. 볼륨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마를 좀 가볍게 가운데 쪽으로 볼륨감 발라주면서 남은 양으로 여기를 가볍게 두드려줘야 돼. 여기가 많이 떠보이고 많이 모공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를 잘 지나가줘야 돼. 프라이머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모공이 너무 넓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그냥 메이크업 포에버 프라이머고요. 프라이머 이런 데 있죠. 모공 많은데 원래 파데 바르기 전에 하면 좋고 못 발랐으면 지금 발라도 돼요. 가볍게 좀 지나가면서 발라주고 그 위에 이제 발라주는데 여기서 콧등의 부분은 지금 발랐잖아요. 밑으로 내려요. 밑으로. 그리고 코 옆에 넘어가잖아요. 여기 살짝 닦아주면서 내려와요. 콧등만 살 수 있게. 여기서부터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코끝도 쓸어줘. 여기서부터 노즈 쉐딩을 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볼이 있죠. 볼을 뒤에서 앞으로 쓸어야 돼. 이렇게 여기 뜨잖아요. 안 먹거나 그러면 방법이 중요해. 요렇게 요렇게 앞으로 밑에서 쓸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쓸면서 그다음 밑에는 앞에서 쳐줘.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뜨지 않고 잘 먹고 깨끗해지거든요. 만약에 뭉쳐도 발려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한번 쓸잖아요. 뭉친 게 벗겨져요. 이 과정을 조금 번복하시면은 코쪽 커버가 잘 되면서 모공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눌러준다. 이거 남은 양으로 눈 두덩이 한번 쓱. 근데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눈 쪽 두덩이 부분이 약간 색깔이 조금 튀어 보일 수 있어요. 조금 오렌지색으로. 그랬을 때 노란기가 살아나잖아요. 그 남은 양으로 한번 진화만 가져요. 그라데이션 하는 거지 그냥. 그럼 어느 정도 깨끗하게 커버가 돼요. 근데 이게 바른 부위가 어때요? 처음에는 되게 촉촉한 라인으로 전체를 발랐고 나중에는 약간의 매트한 라인으로 중 부분을 발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눈가 부분은 촉촉하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보송 매트해져서 피부가 되게 깨끗해 보여요. 제가 또 이렇게 샤넬 신상나기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 핑크. 너무 얼굴이 번들거려 보인다 하는 부분들, 특히 눈썹 위, 그다음에 볼 앞쪽, 많이는 말고 유지력이 길어지라고. 그리고 쉐이딩 해야 되는 부분들에 가볍게 헤어라인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조금 요령을 만들면서 하는 게 되게 좋고, 특히 어머니들 아니면은 눈가에 주름 많이 생기신 분들, 뭐 나이대 관계없이 그런 분들은 최대한 눈가를 가장 많이 안 하고 지나가듯이만 발라줘도 충분히 많이 발려서 그렇게만 발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 약간 돌출이어서 눈 밑으로 많이 주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히 파우더를 부분 근처에 있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좀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끝내야 돼. 컨실러도 쓰면 안 돼. 뭐 다크서클 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쓰느냐, 진짜 이렇게 얇은 컨실러 있죠. 그 다크서클 있는 부위 있죠. 거기를 요 밑에만 이렇게 한땀 하면서 이렇게 가려주는데, 요런 쉬머 하이라이트 이용해서 코팅 코끝 입술이 한번 지나가지고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눈 앞에서부터 요 밑에 요렇게만 그렇게 좀 피해서 발라주시면 훨씬 좋고, 요즘은 약간 계절이다 보니까 쉐이딩 컬러랑 요거 신상 소프트 피치, 약간 피치 컬러 좀 섞어서 할게요. 어려울 때 쉐이딩은 해줘야지. 그래야 또 볼륨감 있어 보이니까 쉐이딩 팍팍 요즘 섞어서 이런 거 요령이에요. 이렇게 쉐이딩 기존에 쓰던 것들하고 이렇게 좀 피치 컬러 이런 것도 좀 이용해서 이렇게 좀 샤이니한 느낌 조금 주는 것도 요즘에는 좀 트렌디한 방법인데, 이렇게 써주고 얼굴에 블러셔는 저는 요즘 꽂힌 그 로라메리시의 블러셔 이용해서 브러쉬에 좀 덜어가지고 이렇게 브러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스펀지도 괜찮아요. 아까 쓰던 스펀지 그대로 해가지고 묻혀서 스펀지 이렇게 바로 발라도 돼요. 집에서 그냥 스펀지로 퉁퉁 쳐서 눈 두덩이도 한번 지나가지고 바른 김에 눈 밑에 돼. 약간 복숭아빛 컬러들로 살짝 이렇게 해주면서 피부만 딱 이렇게 돼 보여도 그냥 베이비 페이스가 좀 어려 보이긴 하거든요. 뭔가 좀 어려 보이는데 아이 메이크업 안 해도 피부만 딱 이렇게 해도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이 상태에서 립이 중요해. 우리나이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립에 주름이 되게 많이 져요. 생기가 없어요. 입술 색이 없어요. 난 언니들이 이렇게 샤넬 디올 많이 쓰길래 왜 그런가 했어. 그 포뮬러가 오래가고 촉촉하더라. 확실히. 사실 막 어려 보이려면 요즘 어려 보이게 나오는 그런 라커타입, 먼타입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나이가 되면 주름 많이 지면서 갈라지고 나중에 각질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매트한 거 아무거나 들어 써볼까요? 이런 매트한 거 있잖아요. 그 아무거나 진짜 매트한 거 이런 거를 쓰고, 이게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컬러예요. 요즘 애들이 어두운 거 좋아한다. 어린 친구들이 안쪽에 바를 거니까 이런 거 발라주고, 좀 어려 보여 주름 많이 지는 얼굴들은 밤이라든지 글로스라든지 촉촉한 타입 발라줘야 되고, 이게 에르메스에서
립오일 새로 나와가지고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작은 느낌이 싫어서 저는 풀로 바르거든요. 라인은 그리지 않고 안쪽에 발라준 다음에 풀로. 이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오버가요. 제가 주름이 좀 많아서 이것도 번지게 가요. 안으로 바르지 않고 오버립. 가지 않아요? 촉촉해 보이는데 볼륨감이 있어 보여서 오래가고 좋아요. 그래서 립스틱을 원하는 뭐 틴트든 뭐 립스틱이든 뭐든 이렇게 바르고 약간의 글로스나 립 오일 같은 경우로 좀 볼륨감 있게 가면은 주름이 없어 보여요. 도톰해 보여요. 입술도 플럼핑 돼 보이고 이렇게. 뭐 붉은 톤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붉은색 립스틱 택해가지고 다 붉지 않아요. 이거 이런 거 똑같아. 안에 바르면 돼. 이렇게. 아, 그러면 어려 보인다는 거야. 어려 보이는 게 특징은 컬러감은 안으로 줘요. 내가 원하는 컬러를. 아까 이거 똑같지 않아요? 발랐어. 괜찮아. 그냥 위에 또 발라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볼륨감 주면 훨씬 입술 촉촉해 보이고 좋아. 이거는 좀 주름 시작하는 40대부터 60대까지는 약간 이렇게 볼륨을 주는 립 오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시간 지났을 때도 립스틱! 요 느낌이 나잖아요?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바르던 살짝 겉쪽을 좀 촉촉하게 해드려요. 그래야지 딱 봤을 때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고 입술이 맑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좀 립스틱 이런 느낌이 나는 순간 어떤 펌블러든 촉촉해도 보이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야. 어려졌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눈가에 그 매트한 파운데이션, 파우더. 그 다음에 입술 주변에 매트한 파운데이션과 파우더. 그다음 팔자 주름에 매트한 파운데이션과 파우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걸 스펀지를 쓰잖아요? 그 폴리백에, 비닐팩에 넣으세요. 가지고 다녀요. 그 다음에 눈 밑 주름이 좀 진다. 그 다음에 여기 입술 주름이 진다. 이거 아까 썼던 양 있죠? 그대로. 뭐, 방법적으로는 저희는 여기다가 물티슈 하나 말아놓기도 해요. 그러면 수분이 안 날아가니까. 물티슈 말아서 폴리백에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시간 지났을 때 중간에 다른 거 꺼낼 필요 없이 얘 하나 꺼내가지고 요 눈 밑에다가 아까 뭉친 거 다시 한번 펴주면 펴지거든요. 우린 파우더를 안 했잖아. 뜨지 않아요. 다시 펴져요. 제가 오랜만에 노메이크업을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보여드리려고. 어려 보일 땐 어떻게 하는지 그 제 배우분들 또는 고객님들 저한테 하는 약간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 또 어려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오늘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에 다른 시리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